그리고 뭐 유미가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면은 원래 막 가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긴. 가렌 너의 진가를 증명해라. 캣타워 가렌 유미. 이것 때문에 유미맨이 거의 많이 됐던 거거든요 사실. 정말로 이 변수 때문에. 그리고 해보시면 정말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게 검증이 어느 정도 된 조합입니다. 그리고 저 앨리스가 탑에서 앨리스 레넥톤이 나올 때에도 그나마 버티는 게 가렌이거든요.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바텀 어쨌든 유미를 타고 있는 챔피언을 넘기면서 잡는 게 컨셉인 조합인데 네. 가렌이 단단해서 또 그런 챔피언 상대로는 잘 버티는 편이에요. 아 흥분되는군요. 그렇죠. 술렁술렁 100번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가렌 유미가 나왔다 그래서 거기서 막 완전 슈퍼 캐리하고 이러진 않아요 실제. 네. 옛날이나 가렌? 지금이나 가렌은 참 변한 게 없구나. 약간씩 변하긴 했는데 타입에 강해서 이거 보죠. 자 일단 밀어내면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일단 CC 연계 CC 연계 연속 CC 연계 용기 못 누르고 죽었어요. 그러면 고양이 어떻게 하죠? 예, 어떡해요. 빙글빙글 빙글빙글 지금의 캐타워는 이 포탑이에요. 예, 르블라인 커버 왔어요. 예. 그렇죠. 네. 낫을 얹혔습니다. 대각선의 법칙을 글쎄요 보고 싶은데 이게 떠버렸네요. 이 전에 랑을 이거는 예, 전멸도 없고 잘 잡았죠? 그렇죠. 분위기 뭐 단순히 이거 가렌의 첫 번째 등장 말고도 할 내용이 많습니다. 탑쪽에 네. 린다랑 많이 힘든데요. 이게 상체가 다 에이프니까 웬만하면 안 죽는다는 그런 하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린다랑의 다 연기였다. 갑자기 곰을 데리고 왔어요. 네. 린다랑의 연기였다? 네. 이건 몰랐거든요. 아니에요. 거미, 곰 이 사이에 어떻게 있습니까? 전멸로 파... 아 고치 걸렸죠? 데미지가 예. 소위 저 통곡의 벽을 제대로 폴짝 넘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저거 약간 아래로 내려가서 폴짝 넘을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마치 디네어라는 큰 산을 많은 팀들이 잘 못 넘는 것처럼 선고 이런 거 네. 와. 개인이 이런 건 잘 살죠. 정말 호치키스 같은 한 방 하나요? 가렌이 전멸은 있어요. 호치! 자 용기 썼는데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 불타올라요! 왜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가렌! 근데 이게 살긴 살았는데 몸은 깜짝해요. 손해가 좀 네. 심한데요? 포탑은 깜빡거려요. 그렇죠. 아 이거 린다랑만 안 죽으면 이득입니다. 탑을 굉장히 오랫동안 봐주고 있는 갱남. 그래도 다른 것보다 다시 생각해봐도 베인이 나온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진짜 기분 나쁠 게 하나도 없다고 할까요? 개인 입장에서 뱀픽이 유연했다. 이거 안 되겠는데요? 이거 블라디 대 제이스 구도에서 블라디가 한 8-9렙까지 한 구간이 가면은 이제 오히려 역전되기도 하거든요? 지금 약간 그런 구도로 가고 있어요. 블라디가 버틸만 합니다. 예, 크게 입었던 게 아니니까 이번에 뚫리나요? 이번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뚫리면 좀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일단 리산드라도 올 수 있습니다. 말랑 여차하면 리산드라도 와요. 말랑 야 가렌 지금! 가렌 나한테 용기를 줘! 가렌 왜! 버텼고 궁어가 바깥으로 나갔는데 리산드라도 차! 근데 쓰리가 났거든요. 네. 와 진짜 4명은 죽어야죠. 에이. 그렇죠. 눈테라를 한 손으로 들어올리는 가렌이지만 그건 안 됩니다. 그레이스가 참 좋은 타이밍에 잘 내려와 준 것 같아요. 그리고 탑은 블라디가 버텼죠. 그렇네요. 대각선이 활용이 안 됐죠. 혈사평까지 쓰면서 밀어낸 것 같은데 네. 나랑이 진짜 이번 게임 강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정감이 엄청난 거죠. 2대1을 계속하고 있는데 잘 버티고 있어요. 여기라도 한번 이거 레벨이 탑베인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라도 근데 이게 또 탑을 뭔가 대놓고 치기에는 뒤에 넘어오는데요 베인이 그렇죠. 넘어가고 이미 저, 지금 안쪽 이미 넘어왔고요? 오! 그래도 라이트가 이번에는 라이트! 긁긴 했어요. 근데 베인이 죽었어요. 구른다! 베인다! 베인! 구른다! HK로 다시 한번 굴러보자! 다 굴렀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한 방이 날려버립니다. 에이스 쿼드라킬! 와... 로트. 지금 이 시간 자체가 계속 그러니까 이득을 봐야 돼요. 이거 아무리 봐도 린다랑이 너무 잘하는데요?
너랑 더 왔는데 말랑 도착해 있습니다. 포탑 아직 나가지 않았고 이것도 안 죽었어요. 김다랑의 안정감이 바텀 그레이스 완전 파밍 중. 네.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다 흘려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 린다랑 진짜 그야말로 철벽이죠 지금. 린다랑의 산인데 그래도 자 결정 그림 한번 만들자 유미. 아 끝나서 다음 기회에 일단 미니언도 먹고 허겁지겁. 다음 기회에 만나자라고 빠져나갑니다. 필수 아이템인 양날도끼는 나왔는데 너무 늦은 느낌이라 슬슬 가렌 입장에서는 본인의 갑주도 달고 다니는 유미도 무거워지거든요. 네. 아 넘어왔네요. 그리고 바로 도착한 것. 타이츠는 걸었어요. 베인한테 타이츠 걸고 겨우 일단 흠집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사이드를 뚫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뚫리나요? 이거는 절대 죽으면 안 되는데 예. 더 오는군요. 발을 그래서 해머 역통수를 오히려 말랑을 말랑 말랑 고치 왔어요. 그래서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라이트가 고치가 완전 대박으로 들어갔고요. 좋지 않습니다. 네, 차라리 눈 깜짝하고 좀 성장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바뀌었어요. 이거는 보효. 이거 싸울 생각인 것 같은데 지네요. 네. 블라디가 혈사병은 없네요. 어차피 힘으로 베인 두른다. 또 굴러요. 린다랑 도착. 루트 굴러서 몇 대 때리면 그냥 다 먹거든요. 이거 이렇게 정렬 베인. 네, 루트 그냥 이렇게 로망이죠. 앞구르기 앞전면 앞구르기 앞구르기 참 많이 힘드네요. 뛰어와요. 구도고 묶였어요. 가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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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야죠. 가린, 버텨야죠. 가린, 잘못 튀고 있어요. 한전의 파도. 자 그런데 역습이 돼야 되거든요. 역습 그래서 베인 베인이 잡았어요. 이것이 가렌이다. 베인을 잡았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블라디 이것이 처음이다. 가렌 가렌의 무지막지한 태킹력과 버치기는 정보가 좋지 않습니다. 이거 가렌이 암무빙 시작했는데요. 가렌 지금 아니 지금 가렌이 지점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가렌 미용만으로 이러면 바로 가보나요 어떻게? 위풍 당당 가렌 이제는 진짜 미풍이 아니라 위풍입니다. 네. 아 근데 바론 칠 딜은 좀 애매한 조합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진짜 안 죽고 무한 카이팅 할 생각 해야죠. 본인 죽으면 딱 진다는 생각으로 가렌! 가렌! 가렌 이렇게 둬야 되나요? 가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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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공포를 못 느껴! 그래서 루트가 하세요! 루트가! 루트가! 루트가 때릴 수만 있으면! 그래, 지금 루트가 때릴 수만 있으면 다 잡죠? 가렌이 살았습니다! 가렌 그거 해봐! 그거 해봐 가렌! 다시 눈도 깜짝! 룬테라 들어올려봐! 3, 그래서 3, 평등하죠. 이거 지금 지네요 한 방에. 자 지네요 20여 초 남았는데요. APK 만나러 가나요? 넘어가네요. 그가 옵니다. 그가 와요. 이거 너무 많이 당했는데요? 유미의 파트너 그가 와요. 물론 볼베한테 밀착 마크. 제이스 그래서 와 쫓아가면서 이거 다 라이카를 갈아버렸죠. 린다랑까지! 아니 이거 역으로 갑자기 또 유미가 만들어낸 슈퍼플레이에 더불어서 르블랑 유미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능력이 가능했거든요? 네! 그래도 여기 또 상륙작전! 켈린! 아 근데 볼리베어라서 네. 이게 블라디까지 준비하다가 아니면? 리산드라 아직도 네 계속 넘어갑니다 지금 자 베인이 전멸은 아직 없어요. 네, 전멸 변수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는데 넘어가는데 그리스야 린데랑 제이스 묶었어요! 그래서 지수를 버티며 지수가 좀 묶었어요. 라이트는 라이트 라이트! 네. 아, 네 가렌은 죽어도 제일 타격이 덜한 챔프예요. 어찌 보면 맞습니다. 지금 구도에서 저는 진짜 단순하게 저 베인이 사냐 죽냐가 다인 것 같아요. 자 린데랑 린데랑 올라 린데랑 올라가 린데랑 일단 자 제이스 베인이 때리고 있나요? 지수 네 그래서 안쪽으로 지수가 살았어요. 일단 라이트가 한 들었고 켈리리엄 그리고 베인 루트가 네 루트가 때릴 수 있나요? 이게 앞쪽으로 가면서 자 이 정도면 시리스만 있으면 얘 카이팅 네, 베인 카이팅 베인 카이팅 빨라 그리고 루치 지네요가 지금 지네요의 전투 지네요 한타에 지네요. 물론 아직 가렌이 눈도 깜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렌 상륙작전 나를 뚫고 가라. 이야! 이게 처음이다! 베인 왔어요. 베인 왔어요. 베인 왔어요. 아, 베인 도착하면 그 이유는! 아, 지네요. 지네요의 승리입니다. 에이스를 뜁니다. 루트가 SK다. 요리조리 피하면서 없는 디강 만들어서
한타 캐리했습니다. 빅마운틴 지네요.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박았는데 그렇죠. 맞아가면서도 버티는 게 산 아니겠습니까? 아 결국은 38분간의 전투가 이렇게 마감이 되는군요. 정말 태산 같은 지네 저 벽. 높고도 웅장하고 LCK의 K2 결국 넥서스가 파괴가 됩니다. 제제 갈게 이거. 각 나쁘지 않아. 각 나쁘지 않아. 빠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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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래 빠지면서 빠지면서 베인지켜 빠지면서 넥타이 넥타이. 앞에 때려봐 앞에부터 앞에부터 봐. 나이스. 괜찮아. 보고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야 곧이 봤어. 아 미드. 잡았어. 로에 잡았어. 미드가 미드가 됐다. 야 한타 반 끝났어. 미드 한. 나이. 있어. 대포 있다. 너네 빼봐. 너네 빼봐. 야 나 두고 내 버려. 미드 안 끝나 이거. 안 끝나 이거. 잡아야 돼. 잡고 끝내. 잡고 끝내줘. 잡고 끝내. 나이스. 아 집중 가자. 나이스. 아 집중. 나이스. 가자. 아 너무 빡세 베인. 아 베인 이거 옥색이 나오냐 옥색이? 아 옥색이 일표 있어. 야 빨개. 아 이거는 누가 봤어? 너 못 끝내면 그냥. 그렇죠 이 자리에서. 걸어간다. 걸어가든가. 걸어가면 죽으니까. 걸어간다. 야 탱. 걸어갈 뻔했군요. 네. 아, 선수들이 너무나도 많은 진심이 느껴지는 골들이다 보니까 더 공감되고 예 재밌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겼으니까요. 아 유미 데미지 보세요. 역시